시간이 벌써? 다녀올게요. 얘야, 오늘도 운전 조심하고. 아빠, 안전벨트 꼭 매. 아, 여보,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하라고 문자 왔던데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했지? 그럼, 당연히 했지. 내가 운전할 때마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처럼 나와 가족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건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피해를 예방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오늘도 우리 가족은 무사히.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6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에서는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 2고가차도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과 원릉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각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에서 고척교, 광명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각각 외곽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으로는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국회대로는 영등포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속도를 줄이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성수대교 쪽으로 꾸준히 정체가 이어집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28사단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공개했던 단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